안녕하세요. 삼각투영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케이스 리포트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이건 매일같이 하는 수술이고, 지난 10년 동안 늘 하던 수술이라, 이제는 좀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는지, 다른 병원 다안 된다는데, 왜 여기만 가능하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만 가능하니 우리한테 오시라는 건데, 아니, 왜 다른 병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만 하시면 안 되죠.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한 6천모 이식한 분이고요. 확대를 하면 가늘어진 거지 빠진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은근히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 요 M자 부위는 다소 밀려 보이지만, 중간만 하더라도, 전두부만 하더라도, 네, 빠진 게 아니라 가늘어진 것이 분명하고요. 자, 이것은 이식하고 한 달째 모습입니다. 한달 지난 겁니다. 자, 보이시죠? 먼저번에는 없었던 M자 부위에 무언가가 라인이 형성된 게 바로 이식한 지한달 지났다는 뜻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 기존 모에 일시적인 동반 탈락도 없습니다. 물론 한1% 정도는 있어요. 100분 중에 한 분은 일시적인 주변 머리에 탈락이 생겼는데, 그분 또한 그분들조차도 수술을 했나? 라고 티가 나는 정도로 막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줄었나? 라는 정도의 느낌. 그건 뭐냐면, 보다 더 제가 고밀도로 이식을 했을 때 주변 머리를 물리적으로 손상을 준게 아니라, 뭔가 혈관을 영양분을 뺏어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노하우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밀도로 심었을 때도 주변 머리가 전부 다 동반 탈락이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경우는 4개월째가 됩니다. 4개월째가 되는데, 보시면 라인 쪽에도 보다 더 밀도가 좋아지고 있고, 정수리 부분도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굵은 머리를 심었어도 심었다가 빠지면 0부터 자라기 때문에 굵기와 길이가 0부터라. 자, 4개월째의 모습입니다. 개수들이 많이 자라고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 8개월째의 정수리입니다. 8개월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수술 전입니다. 요거 수술 직후됩니다. 4개월, 8개월입니다. 보시면 개체수가 많이 늘었고, 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처음에는 가르마를 탈 필요가 없었죠. 뭐 훤하게 다 비쳐 보이는데요. 뭐 1년째입니다. 1년째 결과입니다. 보시면 훨씬 더 굵어져 있죠. 8개월째 개체수들이 보다 더 굵어지면서 이러한 결과를 보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전입니다. 1년째입니다. 가르마가 타집니다,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